저의 영상을 지금까지 몇 개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성시대의 여론을 자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시대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중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라서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여성시대의 여론은 평범한 여자들의 여론과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여성시대에서는 군인들에게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한국 남자 군인들에게 하나도 안 고맙다라는 여자가 97%였고, 한국 남성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주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는 연병한다라는 여자가 98%였으며, 강제 징집되는 한국 남성들이 불쌍한가요? 라는 질문에 뭐가 불쌍해 크크 꼬우면 한강물에 빠져 자살하든가 깔깔깔이라는 여자가 88%였죠. 제가 여러분께 한국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성시대라는 특수한 커뮤니티를 하는 여자들만 저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내 주변 여자들은 절대 저런 생각 안 가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개백수 돼지년들만 가득한 여성시대와 일반인 여성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사회생활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일반 여자들에게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성들의 군복무가 당연하다 생각해? 미안하거나 불쌍하거나 멋있거나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 20대에 2년을 의무복무하라고 끌려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인증하거나 명함을 인증해야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개백수 돼지들의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는 격이 다른 커뮤니티이죠. 평균 연봉 6천만 원인 TRN에 다니는 여자는 남자들의 보상 심리를 왜 여자들에게 채워달라 요구하는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좋아요도 28개나 달려있죠. 평균 연봉 7,400만 원의 롯데카드에 다니는 여자 역시 여자들이 가라고 했어. 왜 여자들에게 이딴 걸 물어보는데?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역시나 좋아요는 45개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연봉 4,800만 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다니는 여성은 남자들 군대에 가야 한다고 여자들이 정했냐? 라는 식의 비슷한 논리를 보여주며 남성들을 존중하기 싫다 말하고 있으며 좋아요 역시 41개를 보여주죠. 국민은행 다니는 여자는 병무청에 따져야 할 내용을 왜 여자들에게 화풀이냐라고 말하고 있고, 국세청에 다니는 여자는 미안하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고 여자들이 미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공무원 여자는 본인이 군대 간 것도 여자 탓을 하는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성시대 개백수 돼지 새끼들이 보여주는 여론과 일반인 여자들이 보여주는 여론이 어째선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분명 저런 여자들의 병신 소리에 동의하지 않는 저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자들이 군대에 보낸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을 대신해서 군대에 갔다 온 행위에 대해서는 작은 존중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기형적으로 남성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병신 호구 재기해라 라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군인분들 고생이 많아요.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우리 한국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한남이 대신 가서 고기방패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은 인터넷 뉴스까지 나왔을 정도로 꽤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군인보다 집 지켜주는 댕댕이가 더 고맙다는 한국 여자들, 나라에서 시켜주는 건강관리 체력관리 개꿀이라 말하는 한국 여자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 여자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라는 이 통계가 정말 정확한 통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심한 우리 한국 여자들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저런 여자들의 몰상식함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필요합니다. 은희의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지수가 가장 낮았다는 게 팩트.